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니켈의 선물 거래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되는데요. 2거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거래 재개 이후에 2거래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CNBC는 이에 대해서 니켈 시장에서 폭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러시아 리스크로 따라서 가격이 요동치는 중이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가격의 변동폭을 잘 확인해야 한다라는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이 옥시덴탈의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이제 지분을 14.6%대까지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총 10억 달러에 대거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이처럼 단기간에 매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마켓워치 측에서는 버크셔가 옥시덴탈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수설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버크셔의 옥시덴탈의 3일간 매수 금액은 53에서 55달러인데 간밤 증시에서는 5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뚜렷한 흐름은 바로 대형주들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요. 아마존 마찬가지로 간밤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제 같은 시간에 이 아마존의 MGM 인수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FTC로부터 모두 다 승인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콘텐츠를 다시 한번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007과 로키 등 영화 4천여 편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 아마존은 직접 나와서 정리해고의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미국의 전문가는 연준의 소식만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경우에는 연방기금의 목표치를 0.2%에서 0.5%까지 인상을 한 바 있는데요. 독일의 대구사 은행 측에서는 연준이 매우 소심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 몇 개월 안에 긴축 행보가 가속화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쪽에 관련된 우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